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심화된 중동 위기에 4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류 가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. 중동발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이 낮은 수준입니다.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37%까지 내렸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%로 조정했습니다. 그 뒤 이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는데요. 다만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에는 37%의 인하율이 유지됩니다. 경유는 리터당 369원, 액화 석유가스는 리터당 130원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되는 겁니다. 최상목 부총리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민생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.